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부, 평화, 행복, 참된 표현, 사랑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잠재의식은 내가 베푼 선의와 사랑을 복리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돌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부와 풍요라는 아이디어를 정신에 주입하고 성장시킨다면 아이디어는 의식적으로 변하고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에서 손해를 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남아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을 표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죠.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는데요.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삶을 선택해 보세요. 잠재의식에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내면에는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고 언제나 현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호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폐처럼 벼랑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학원의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죠. 현재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한 내용에 정반대의 일들만 일어나곤 했죠.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정말 잘 발휘될 겁니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확언을 할 때는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죠.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 말해보세요.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울 테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죠.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합니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입니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기도 하죠.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가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줘야 합니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진정한 부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 전부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빛이 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만을 사랑하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조화롭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갈망합니다. 돈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돈이야. 돈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어. 중요한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재능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안녕과 성공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쁨과 미학을 느끼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우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한 건강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죠. 만약 몸이 아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골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죠.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부의 확언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태도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태도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동기는 더 의미 있고 고귀하며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인류에게 유익해야 하는 거죠. 내 아이디어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에서 세상의 이익으로 흐르는 하나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돼야 하는 거죠. 일단 회로가 완성되면 그 아이디어가 몇 배의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회로는 미안의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만 완성된 삶의 회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번 사람들은요?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류 전체의 이익은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죠. 여기 담긴 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기를 쳐서 번 돈에는 날개가 달려 곧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는 말 것입니다. 사기꾼이 돈을 날리지 않고 호의호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부를 쌓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이상에 달려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심리적, 영적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각은 창조적입니다. 느낌과 합쳐진 생각은 주관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되는 거죠. 모든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막강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감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의식의 힘을 적용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충만히 드러내며 자신의 재능을 타인에게 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 비글로 박사는 수면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초기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람은 눈, 귀, 코와 연결된 감각신경과 피하신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자극을 전달받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뇌신경망도 잠자는 동안 꽤 활발한 활동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비글로 박사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잠을 자는 주된 이유를 영혼의 더욱 고결한 부분이 초타를 통해 인간의 더욱 고상한 천성과 하나가 되어 신들의 지혜와 예지에 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내재한 지혜와 조용히 교감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시기에서 인도, 용기,
더 높은 지능을 추구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변덕이 심해지며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인간은 매일 6시간은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잠자는 동안 영혼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느끼려면 충분한 수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복을 진심으로 바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우울하고 불행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들어 행복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때 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부정적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행복을 느낄 때 불편해하는 거죠. 이미 익숙해진 우울하고 불행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불행을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라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사업이 잘 안 되네.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나는 늘 운이 없어.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난 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과 같은 결과를 끌어당기고 그러면 대단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랠프 윌도 에머슨의 다음 말은 마음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불쾌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해 보도록 해보세요. 행복도 습관입니다. 행복을 자주 떠올리며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습관인 거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행복을 택합니다. 나는 오늘 성공을 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3. 사랑, 관심을 담아 확언해 보는 거죠. 이제 나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해지고 부자라고 느끼면 실제로 부자가 됩니다. 평소의 생각과 느낌이 나를 만드는 거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체 의학이 행해지며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은 모든 대체 의학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치유 원리와 가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유 원리란 잠재의식을, 치유 과정은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두 가지 정신기능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기능과 상태 그리고 감각을 완전하게 관장합니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치유력만이 존재합니다. 자연, 생명, 창조적, 지성 등 치유력을 지칭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세상의 치유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의 힘이죠. 현대의 정신치료법은 무한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이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모든 걸 내려놓은 다음 무한한 내면의 치유력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외부의 잡음을 차단한 후
잠재의식의 지성이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와 소망을 잠재의식에 조용히 전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현실로 느끼면 무한한 생명의 원리가 현재의식의 선택과 요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정신과학 전문가들이 기도요법에서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치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치유 원리가 작용하는 방향을 조정하여 치유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주의 치유력에 접근하는 수많은 방식과 기술, 방법이 있지만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종교는 각기 다른 대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믿음은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으로 평상시의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이 삶의 모든 국면에 어떻게 발휘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종교의식이나 전례, 형태, 제도, 방식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진 생각이 바로 믿음인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 품는 믿음이나 생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과 행동, 살면서 겪은 사건이나 상황은 생각의 반영이자 잠재의식의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반영하기에 기도가 곧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가 나오므로 기도는 삶에서 원하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은 잠재의식을 원하는 결과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원하는 결과를 새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협조하게 하여 잠재의식에 내 요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속 깊은 곳에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차분하게 생각해 본 후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이 완전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 심상은 그 집의 청사진이죠.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 받아들인 믿음, 마음에 숨겨진 무대에서 리허설하는 장면은 눈부신 건강과 성공, 행복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조직되고 정리되며 체계화된 지식의 본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기도에는 어떤 과학과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과학은 지식의 본체로 생명의 근본 원리를 다루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과 가정을 설명합니다. 기술이 기법이나 가정을 일컫는 것이라면 기술에 담긴 과학은 창조적인 마음이 심상이나 생각에 명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하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며 찾으면 찾으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현재의식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응답한다는 정신적 영적 법칙을 담고 있죠. 빵을 구하는데 돌을 얻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하여 기도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이 기도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에 기도 내용이 내면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온전히 수용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쁘고 평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으며 올려야 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진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확답을 줄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할 때 진정한 기도의 주춧돌이 놓이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마음 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죠.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함으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언젠가 객관적인 세계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남게 됩니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삶에서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나죠.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라는 옛말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확언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증거가 있어도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생각은 무언가를 부인하더라도 사실 부인하는 대상의 존재를 확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확언을 반복하면 마음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의식적 상태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이 흡족하게 반응할 때까지 생명의 진리를 확언해야 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뜻하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대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병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보세요. 우리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 정신 활동의 90%는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 인생을 아주 좁은 방 안에 가두는 셈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신체를 만들었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며 24시간 쉴 새 없이 잠들지 않고 일하죠. 또한 항상 도움을 주려 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올바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무한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지 때문이든 계획 때문이든 조화롭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은 불화와 한계를 불러옵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질투로 신체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의 총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심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쫓으려면 빛이 필요하고 추위를 물리치려면 열이 필요하듯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기라 화가 나면 나쁜 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의 법칙은 곧 성장의 법칙입니다. 모든 자연은 소리 없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생명의 법칙을 표현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표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건강이 있는 거죠. 만약 생각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인간 본연의 조화의 원리와 장단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품으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근심하게 되죠. 질병을 치료할 때는 잠재의식의 생명력을 온몸에 더 활발히 흐르게 하고 전신 구석구석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 질투, 증오 등 파괴적인 생각을 없애야 잠재의식의 생명력을 온몸에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생각과 질투, 두려움, 걱정, 불안은 신경과 뇌 분비선을 손상하고 파괴하여 온갖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합니다.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과 응답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죠.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대며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과학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작동원리를 이해할 때만 어떤 기도는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가 왜 실패하는지 알려면 먼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응답을 받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면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를 곧장 실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자원을 동원하게 되죠. 생각이 곧 현실이 되리라고 느끼면 마음의 법칙이 알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정말로 실현시켜 줍니다. 믿음과 확신을 바탕에 두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응답을 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할 때마다 실패를 맛볼 것이고 성공에 가까워지기는커녕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잠재의식은 되려 응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믿음이나 현재의식이 받아들인 아이디어에만 응답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네.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거야. 빠져나갈 도리가 없군. 절망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잠재의식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군인처럼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됩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6군데나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사는 머리를 쥐어짜며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럴 거면 그냥 내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듯 분명한 아이디어를 품어야 하는 거죠. 항상 빠져나올 길이 있고 속썩이는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식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면 마음은 그 결론을 실행하는 거죠. 화건과 심상화를 할 때는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완성된 상태여야 하며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세 단계가 있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에 응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기는 거죠.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을 놓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에 나의 아이디어가 새겨집니다. 이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합니다. 에밀 구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에밀 구에의 강연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추종자를 낳았습니다. 에밀 구에의 여러 통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욕망과 상상이 부딪힐 때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역행의 법칙이라 불렀죠. 의지력으로 실패를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은 실패의 힘을 싣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노력은 점점 자기 패배로 이어지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의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력감이 도드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게 됩니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생각나는데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초록색 하마가 마음을 지배하면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하게 되는 거죠.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걸까?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 봐야겠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었죠. 의지력을 써서 잠재의식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너무 애쓰다 보면 불안과 공포라는 장벽이 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